안녕하세요. 완전정보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윤입니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이를 막고자 정부에서는 청약통장과 관련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금리도 올리고 월 납입 인정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입자들에게 유리해지는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주춤한 사이 연립 다세대 주택의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2년여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매매 부담이 적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준공 30여 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도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 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에서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 건데요. 12년 넘게 걸렸던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이 5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제대로 된 청약통장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정현훈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청약통장과 관련한 혜택 확대가 됩니다. 최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월 납입 인정액도 늘었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자, 요즘에 어찌 보면 좀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활용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어쨌든 그동안 청약통장에 따른 좀 실효성 논란에 따라서 정부가 혜택을 좀 대폭 개선을 한다. 그래서 무려 41년 만에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올리고 월 납입액도 25만 원까지 확대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다. 이 부분 자체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약 통장 총 납입액 자체가 특히 이슈가 좀 많이 됐던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23년에 최저 총 납입 금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씩 납입을 해서 이걸 또 금액을 또 언제 채우냐. 그리고 특수한 좀 아주 오래된 분들한테만 청약통장 혜택이 좀 유효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가 11월서부터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또한도 역시 0.3% 연 최대 3.1%로 올라가게 되고 청약 예금과 부금 또한도 역시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그리고 세대주 배우자 부분도 역시 비과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좀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야 이렇게 납입액이 나는 25만 원씩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해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 규제 자체가 그동안 이 개선 사항이 좀 인정이 되는 만큼 좀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청약 납입 총액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뭐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치면 이번 개선 사항을 통해서 4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또 환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나는 10만 원이 딱 적정 금액인데 25만 원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상당히 또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정책은 좀 개선사항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통해서 전부 다 청약통장을 개인적인 소견은 이 개선사항을 통해서 나한테 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요 금액에 좀 맞추실 수 있으면 좀 좋은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10월, 11월에 좀 기대와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활용성을 좀 많이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청약통장의 개선된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 좋은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정현훈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알아두면 부동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또 함께해 주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라는 말인데 그만큼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정말 신축이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신축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 아파트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 노후아파트라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이 1970년대 이후니까요. 그러니까 한 50년이 넘은 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도 나이가 들듯이 아파트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수가 이제 1,263만 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20년이 지난 아파트 비중이 네. 장장 47%, 약 절반가량에 이르고 있고요. 네. 또 30년이 지난 이런 또 노후 아파트 비중은 17%나 됩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축, 네. 매년 새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는 턱없이 좀 작은 물량에 불과한 거죠. 한 20만 호에 불과하다 보니까 네. 그 희소가치라든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최근에 몸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가 이제 희소성이 커지면서 집값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이게 결국에 이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노후 아파트 쪽으로 좀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노후 아파트 매매가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통계를 보니까 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네. 전체 거래 비중에서 21.3%를 차지해서 네. 올 들어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뭐 신축에 대한 선호가 올라서 뭐 그 기존의 네. 노후까지 오른다기보다 네. 저는 이제 정부가 지난 8월 8일 날 발표를 했죠. 네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또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또 용적률의 또 상향 네. 또 공공 기여를 낮춘다거나 주민 동의율을 또 완화해 주는 네. 여러 가지 이런 그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네. 좀 거래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또 싶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아무리 이제 절차를 좀 당겨지긴 했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거래가 원활하려고 그러면 사는 수요도 있어야 되지만 파는 수요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2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네. 또 사시는 연령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네, 네. 이분들이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내가 여기 다시 들어올 때는 네.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든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이제 노후 준비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파는 수요도 좀 늘어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그 이슈로 인해서 또 이제 규제 완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노후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 신축 아파트 인기가
분양권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니까 분양권 또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분양권 거래량이 올 들어서 최다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매수자들이 세금까지 대신 내줄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요즘 뭐 네. 이제 손피 거래라고 해서요. 네. 사실 손해를 보고 손해를 피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야 되는 이런 양도소득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전가하더라도 네. 거래가 될 만큼 신축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신축은 계속 오른다. 올랐다. 네. 그다음에 신축은 가격 상승기에는 더 많이 오르고 그렇죠. 최근에 가격이 진짜. 하락을 할 시기에도 또 가격 방어력이 강하다라고 네. 하는 사실 믿음이 좀 통해 왔었던 네. 시장인지라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고 또 이제 최근에 급격한 또 가격 하락에서 반등하는 그 추세에서 네. 신축이 굉장히 좀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또 선호도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신축은 고가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가 아파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 규제나 이런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 동원력과 또 이제 사회적인 지위 이제 그런 거에서를 볼 때 굉장히 좀 사회 경제적인 좀 그런 안정감이나 인정 네. 이런 욕구까지가 좀 포함된 심리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보면 상급지 위주로 올랐으면 물건별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신축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말씀 주신 것처럼 또 하락했을 때에도 좀 방어를 튼튼히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힘이 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축에 대한 인기가 또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또 신축에 대한 인기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봤고 끝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27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 폭으로 보면 상승 폭으로 보면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었고요. 또 이제 가계대출 또 건전성 강화 관리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이제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자격 한도 또 금리 인상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상승폭의 둔화는 대출 규제에 대한 좀 영향이 다소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얼마 전에 인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는 우리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바로 집값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좀 시그널이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하지만은 집값은 그래도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온기가 네. 서울 아파트 신축을 중심으로 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지금 노후 주택까지 점진적으로 약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소비 심리가 여전히 좀 얼어붙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수 회복은 좀 안 되고요. 또 하반기에 경기 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온기들이 서울 중심 또 지방이라 하더라도 입지가 아주 좋은 신축 중심으로는 좀 번지겠지만 전국적인 아파트의 또 온기로는 가게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열풍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앞으로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진미윤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